마사지를 할 때, 먼저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걸 다, 모든 사람이 따라하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그래서 연동 운동을 돕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터치를 할 때, 포인트를 한번 줘보세요. 뭐 손님한테 혹시 뭐 복부 쪽에서 뭐 불편하신 데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뭐 옆구리가 아프다든가 무슨 하복부가 아프다든가 명치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하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예. 말한 부위를 눌러봅니다. 가볍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눌러볼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명치끝이 아프다 그러면은 한번 눌러보고 양옆에 우상복부, 좌상복부도 함께 눌러요. 그래서 통증이 뭐 여기서만 멈추면 되는데 통증이 이렇게 일렬로 나타난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뭐 췌장염이라든가 위장염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위장은 상복부에만 나타나고 췌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복부 일직선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췌장염을 그 진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맨 먼저 터치를 해서 그런 가능성을 손님한테 설명해 주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가운데 중앙부 좌우 우상 좌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장병으로 그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위장질환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할수 있고요. 여기도 아프면서 십자로 같이 하면은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꼽주위로 옆에 이거 뒤쪽이죠. 뒤쪽인데 이제 통증이 약간 앞쪽으로 나타난다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신장에 문제 있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부탈장이라고 이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복막을 뚫고 장기가 빠져나왔을 때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살짝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비교했을 때 살찐 것 같지가 않다 느끼면 약간 탈장이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게 양쪽으로 많이 살이 쪘다 그러면은 살찐 느낌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튀어나온 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돼요. 탈장은 뭐 한쪽 나왔다고 반드시 반대쪽도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은근히 아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복부, 우하, 뭐 좌하, 이런 데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충수염, 충수염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있으면 여기 누르면 아픕니다. 요 위치는 배꼽하고 ASIS 사이의 3분의 1 지점이에요. 여기는 충수에 문제가 있어도 아프고, 복사근, 복근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체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근막 통증이 일어난 부위예요. 그러면은 근막 통증인지 이게 내장의 질환인지 어떻게 알아? 양쪽으로 눌러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충수가 없죠.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양쪽으로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MPS, 근막 통증이고. 여긴 괜찮고 여기만 아프다 그러면은 추세빈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따블 체킹이 어떻게 되냐 여기 바로 검상돌기를 같이 봅니다. 검상돌기하고 요 부위를 함께 눌렀을 때 동시에 아프다 그러면 충수염일 수가 있고요. 그전에는 괜찮은데 오늘만 아프다 그러면 약간 급성에 가까운 충수염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할 때, 처음에 터치를 할 때, 손님한테 물어봐요. 불편하신 데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딘가에 얘기하면은, 그 부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증의 정도를 확인하면, 맞든 그러든 간에, 이게 진단법 중에 하나니까, 손님한테 그냥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